잘 들어보세요. 네. 올해는 작년부터 사람이 좀 꼬이라 했어. 응? 이제 우리 길 지나가다가도 그냥 돌불에 넘어질 수 있고, 돌불에 넘어졌는데 내 이빨에 다 나가는 격이라 그랬어. 올해는. 그래서 귀를 조금 닫고 살아야 돼. 사람 믿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이 빌려줘서도 안 되고 빌려서도 안 되는 혜은이 언니 있어, 엄마. 근데 우리 엄마가 좀 푼수기가 있어. 정말 이렇게 귀를 막고 살 때는 조금 남의 일에 관심이 없거든. 네, 맞아요. 이해 있어? 네. 솔직히 나 위주, 내 식구 위주로 사는 사람이야. 네. 사람을 아우르지는 않아요. 이해 있어? 근데 올해는 망신 수도 있지. 네? 관제 수도 있지. 법원에 들락날락 걸어야 되지. 네? 아주 여기 심장 벌떡거려 죽겠고 막 분해 죽겠고. 네. 막 그래. 네. 그러니까 아,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겠다. 네. 뭔 얘기인 줄 알아? 네. 그래서 처음에 앉자마자 관제라 그래. 본인한테. 올해는 너 법원 안 갔다 왔어? 가야 되는데. 네. 경찰서를 법원을 갔더니. 네. 올해부터 5억 미만 사기건은 검찰에서 접수 안 받는다고 경찰서로 가래요. 경찰서를 갔더니 이게 금액도 작은 데다가 얼마야? 7,120. 근데 저는 서류는 다 구비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를 녹취를 하거나 문자를 받아오래요. 그걸 어떻게 맞냐고요. 거기서 씹어버리는데. 누구한테 맞지? 그래? 누가 그랬어? 그 얘기를 누가 했냐고요? 아니, 아는 사람이 그런 거야, 지금? 돈 빌려간 거. 그쵸, 평상시에 지인이었던 적인데 밑에 동생이에요, 남자인데 저랑 사업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뭔 사업?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스마트 스토어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신불자니까 저한테 사업자를 내라고 내자. 근데 같이 하자. 왜냐면 걔는 돈이 하나도 없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돈이 필요했던 거고 저는 걔가 저보다는 이런 게 좀 잘 되니까 브레인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작년 12월에 또 법인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법인까지 했냐고 했더니 무슨 운수 법인을 내재요. 근데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씩 벌 수 있으니까 나랑 걔랑 또 하나 동생 지가 하나 데리고 와갖고 천만 원씩만 나눠 가져도 좋다. 근데 저는 이제 돈에 욕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고 거짓말이라고 듣는데 자꾸. 듣는데 자꾸 거짓말이래.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거짓말인 줄은 몰랐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작년까지도 계속 살아온 게 뭐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뭐 마음 편하게 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수성가해야 된다는 그게 뭔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 그러면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해서 열심히만 하면 근데 이 남자분 동생을 어디서 알았어? 2015년에 그 네이버 블로그를 상위에 띄워주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 제 친구가 불러서 아는 언니랑 셋이 입사를 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영업이사였어요. 근데 2015년에 그렇게 알게 됐는데 1년에 한 번 뭐 두 번씩 그냥 잊을만한 뭐 카톡으로 문자가 오고 안부 문자. 네 언니 그냥 내가 이제 풀어줄게. 네네. 풀어줄게. 일단은 본인이 원래는 지금 본인 자체가 본인 사주를 알잖아. 네. 그쵸? 이런 신감으로는 아니고 우리 같은 이런 무당 사주는 아니고 조상 해운년이 이렇게 조금 바뀔 때마다 어떤 해운년에는 조상의 기운을 좀 많이 타는 해운년이 오면 본인 좀 많이 힘들어. 몸이 아프거나 돈이 나가거나 이해했죠?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은 상의를 입었거나 집안 내 상 같은 거를 입으면 누가 친척 이모부가 돌아가셨다. 뭐 사돈네가 내 동생네 뭐 친동생네 뭐 어르신들 중에 일가춘천에 누가 돌아가서 이 상문만 있어도 본인이 좀 잘 타는 사람이야. 이 상문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이렇게 점을 보면서 우리가 조객살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조객살을 좀 가지고 태어나서 조금 이게 이제 많이 타 내가 사주가. 그래서 이런 사람 상갓집에 가서도 별로 좋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해운년 자체가 작년이랑 올해가 별로 좋지도 않았어. 그리고
43, 42, 막 이때부터 본인이 조금 밖으로 좀 겉돌아야 돼. 사회생활을 해도 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일에 집중을 못하고 돈 버는 거에, 어? 일적인 것만 신경을 못 쓰고, 괜히 옆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가지는 해운년들이 42, 43, 44, 45, 45,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래서,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했어? 네.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말 거를 갔다가 오면 친구가 나오라고 하면 운명이 알았어 하고 나가가지고, 어? 술을 먹든 안 먹든 그 자리에서 기도 기울이게 되고, 밥도 한 번 더 먹게 되고, 뭔가 조금 이제 옛날보다는 내가 뭔가 좀 직장 생활만 할 게 아니라 뭐를 조금 돌려보겠다, 막 이렇게 돈을 좀 굴려보겠다라는, 짜투리 돈이나 좀 둘러보겠다는 욕심도 생겼던 게, 그때부터야, 본인이 40살 때부터 넘어서면서. 근데 본인이 보니까, 지금 내가 앉자마자 관제를 했잖아. 네. 어? 네. 법원 갔다 온 적 없냐고. 네. 근데 그게 작년에랑은 귀신 노는 해야 본인한테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앉자마자 인간 조심해야 되고, 올해도 역시 그래. 근데 이게 지금 49살까지 가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었니? 근데 이 돈은 어? 사기치려고 아예 달라든 사람한테 네가 어찌 이렇게 이겨먹겠냐는 얘기야. 이 뻐꾸기를 엄청 잘 날려. 어? 이해했어요? 사기꾼들이? 네. 그러니까 원래 입을 날리고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다가 말을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그래서 다 사기꾼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영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쳐. 근데 조금 사기꾼이 있어. 사기꾼 기질이 조금 있어. 어? 이해했어요? 아예 마음 먹고를 좀 달라들었어. 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 그 돈을 어떻게 받냐. 사실은 빚 좋은 개살구인데. 이해했어요? 네네. 빚 좋은 개살구래. 그러니까 저는 돈 받을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괘씸해서 이 사람을 형사고소만 하려고 갔던 거예요. 증거가 없어. 그렇게 증거가 미비하대요. 다 있는데 이게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사업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내가 내 맘대로 안 된 걸 어떻게 해요 하면 그게 고소권이 안 된대요. 그래서 물증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 집도 몰라. 알아요. 알아? 네. 갔어? 가봤어? 아니요. 가봐야지. 어우, 너무 재수 없어서 그쪽 가기도 싫고. 근데 실명 알아요? 남편분 알아? 모르죠. 모르잖아. 알면 큰일 나죠. 어, 이게 이제 더 큰 사건이라고. 아니면 이제 친인척이라도 데리고 들어가야 돼. 예? 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상황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뭐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 뭘 돈을 받거나 말거나 하지. 아니, 돈은 받고 싶은 생각 없는데 형사고소도 안 된다는 게 제가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포기하든지. 그건 또 안 돼. 지금 말은 포기했어요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포기는 안 했어 자기. 아니, 그러니까 고소장은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다른 경찰서, 다른 구로 가봐야 되나 막 이렇게 어쨌든, 억울하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 그 대상자 그 양반 성씨한테 봐요. 과기요. 에이, 일부러 그랬는데 뭐. 나이? 뱀띠. 33? 아니, 40. 몇 살이지? 45. 네네, 뱀띠. 근데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네. 응? 네. 어?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동생이야? 손목 한 번도 안 들어. 아니, 걔 결혼했어? 걔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다가 또 다른 여자랑 뭐 살았었나 봐요. 그때 그 네이버 블로그 사기 띄워. 아니, 그거 그때 말고 지금. 지금은 모르죠. 집을 하면 좀 가봐요. 가서 혼자는 가지 마시고 같이 대동해가지고 좀 한번 가보세요. 가서 증거 자료를 조금 확보를 하던. 녹취를. 녹취를 하던. 그다음에 그 확답을 듣던. 뭐 둘 중에 하나는 확답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안 주려고 하니까. 네. 어? 네. 그잖아. 네. 근데 이게 습이 들었던 사람 머리는 엄청 좋아. 그런 것 같아요. 장머리가 좋아. 이거를 정말 잘해요. 네. 어?
강원도 사투리 어눌하게 쓰면서 순진한 척하면서 얼굴도 컨츄리풍하고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아 그렇게 막 생긴 게 그런 시골틱하니까 사기는 안 치겠지 이렇게 있게끔 그러니까 어수룩한 차림 늘 근데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좋은 정말 네. 사람이 네.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계획하에 움직였다는 얘기가 좀 나와요. 공사 친 거죠. 네, 공사 쳤다. 저를 되게 호구로 보고 네, 처음부터 공사 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아닌데. 아 제가요? 네. 아니요 저 이게 생김새는 이런데 저를 좀 오래 알다 보면은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한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냥 내가 푼수라고 했잖아, 그냥 푼수. 네, 선생님 말씀대로. 푼수기가 좀 있다고. 그냥 사람,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내 마음 같으려니 하고 처음에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 아니야, 언니. 화병 난다, 언니. 화병 이미 있어요. 어? 어? 근데 이거는 언니 친구 조금 자료 만들었고, 넣기는 해야 돼. 그래야지 본보기를 조금. 받고 그 다음에 할 때 뭐 돈을 갚는다고 하면 사실 확인서를 조금 받아야 공증을 돈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형식적인 거고 절차인 거고 저는 얘가 그랬대요. 나는 초범이고 하니까 걔가 고소해도 자기는 안 들어간다. 벌금형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러니까 계획하에 했다고요 언니. 네, 그러니까 계획하에 이렇게 괘씸하면은 벌금이라도 해갖고 벌금이라도 내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네네. 공중이라도 받아놔서 언제라도 그냥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놔. 서류 네 많은 사람이랑 같이 이게 지금 마음 9살까지 가요 언니. 이해했어요? 언니 지금 일하시죠? 네. 어? 네. 가게? 아니요 회사. 회사 회사나 다니지 따복따복 돈도 잘 모으는데 그러니까 그때 약국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훅 들어와서 훅 들어온 게 아니라 언니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재테크에 관심이 있던 사람인데 걔가 훅 들어오니까 사람 가려서 만나. 이해했어요. 원래 사실은 지금 돈이 들어와도 모자를 우네. 맞아. 왜 그래? 맞아요. 어떤 빚이 갑자기 막 몇 천이 늘었어. 원래는 작년에랑 네. 재작년에랑 해가지고 했으면 돈을 모았을 사람인데 올해부터 이제 올해부터 지금 운 들어오잖아 가을부터 그래서 이 운 맞이 굳혀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빚을 지고 있으면 어떡해? 예? 인간 삭혀가지고 정리 빨리 하세요 이해했지? 이제 공중이라도 받아놔요 언니 이해했어요? 네. 근데 그 건은 그 건인데 제가 지금 어쨌든 지금 그 건 때문에 49까지는 계속 안 좋다는 거죠. 그 건 말고도 이제 또 인간사가 또 꼬인다는 얘기야. 또 시끌사끌 하다는 얘기야.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는 이 나한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기는 해요. 엄마 지금 네. 이해했어. 지금 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본인이 지금. 네. 저도 제 삶이 왜 이렇게 꼬이고 항상 막혀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까 설명을 해줬어. 이렇게 조상 가물이 이렇게 신기운이 있는 건 아니고 조상의 기운을 조금 많이 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조상의 기운을 타서 그 해운년에 상문이 나거나 주변에 아는 지인이라도 상문이 나면 내가 조금 이렇게 나버리는 형국이 되고 인간사가 꼬이고 몰라도 표적이 이렇게 된다. 예? 그러면 지금 집안 내 상문이 들었다는 얘기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고집 안 가는 게 좋겠네요. 그게 아니라 집안에 상문이 났다는 얘기야. 얘기는 근간에 이해하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 크다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상문이 내가 설명을 해주잖아. 누구 돌아가셨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집안에 상문이 들었을 거란 얘기야. 그 설명을 내가 해줬잖아. 이해했지 엄마? 여기서 이제 이 상문이 조금 걸쳐져야 되는데 사자가 지금 놀고 있고 왕래를 하고 있으니 이해하셨어요? 내가 돈 목숨 땜값 하고 돈을 이렇게 누가 훅 하고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한데 어쨌든 그러기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트이니 이 사람 가서 일부러 그런 거니 예? 가서 법적으로 대응은 조금 해라. 이해했죠? 대응을 해서 잔돈 푼이라도 계속 받아내라.
그게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 이제 이 집에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네, 네. 찾아가서 네. 확답을 해라. 근데 네. 본인 혼자 가면 또 말로 또 이렇게 당해버리니까 네, 네, 네. 친인척이라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여자만 데리고 가지 말고 네. 또 남자 이렇게 한 명 데리고 가서 네. 응? 네. 이렇게 확답을 하고 하고 오라고 네. 아니면 차용증 쓰던지 네. 예? 공증, 그게 공증, 데리고 가서 공증 쓰자. 네. 해버리라고. 공증 세우는데 뭐 얼마 들지도 않는 거. 네. 이해했지, 엄마? 네, 네. 그 절차 꼭 법적인 절차를 조금 밟아야 돼. 네.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네. 지금 이제 소액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그냥 가정 살림하는 사람들이 한 1억 가까이면 네. 적은 사람, 적은 네. 돈은 아니야, 네. 엄마. 우리 정 씨 자손나비는 이 우리 아들내미 있잖아. 네. 머리는 타고나기는 똑똑하게 타고는 났어요. 타고는 났어. 네. 근데 공부를 잘 안 해요. 엄마도 네. 잘 알다시피. 네. 네? 이름 석자만 놓고 봤을 때는 공부를 좀 하라는 아이야. 사실 머리는 똑똑하게 가지고 태어나서. 근데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요. 흥미를 잃은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환경 얘기를 해요. 아이가 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네. 왜냐하면 외롭대, 자꾸. 외롭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컸어요, 아이가. 왜냐하면 한참 부모의 손을 많이 타야 할 때, 네. 예? 조금, 혼자 조금 있었던 시간들도 많고,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빴더랬어. 얘기를 나놓고. 네. 이해했어요. 네. 줄곧. 네.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집안 살림만 하고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야. 네.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아빠가 잘 해주신다고 해도 네. 우리 아이가 아빠한테도 조금 불만이 많고 우리 엄마한테는 이제 항상 돈 얘기를 필요한 거 목록을 쭉 적어놓을 정도로 네. 우리 엄마 아빠는 네. 돈 버는 기계가 돼버렸어. 아이한테 아직 철은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응? 아이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친구들 좋다. 네. 친구들 좋다. 네. 그 다음에 내년 수전에는 우리 아이가 방황 아닌 방황을 조금 하신대. 내년에 올해도 조금 그래요. 내년 그러면 안 되는데 내년 고3인데 올해는 조금 방황을 해서 친구 좋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원을 보내야 뭐를 보내야 해봐야 성적이 오르지는 않아요. 올해도 그리고 또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야. 공부 안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안 하지? 안 하네. 손 났어. 그 친구로 자꾸 쏠려요. 친구가 많아요. 성격이 좋아서. 친구로 자꾸 쏠려. 그리고 대학교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있잖아요. 나오면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고요. 자신이 좀 없고. 근데 내년에 이제 발등은 떨어지긴 해요. 네. 얘가. 네.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진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어느 쪽에 적성이 근데 얘가 중심을 아예 없어요. 엄마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끼는 많아. 근데 또 뭐 체력은 또 약하고 네. 네. 그냥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어울려. 근데 우리 아들내미 담배는 안 피지? 네. 예? 네. 예. 되게 착해요. 착해? 술 담배 하는 친구는 안 친하고 싶은데 자기 친구 중에 누군가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애는 그냥 어울리긴 하지만 나는 안 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튼 우리 지금 아이가 네. 조금 방황이 조금 들었어요. 엄마 이게 중3대 네. 딱 집으면 중3대라 그래. 중3대 조금 이제 바람이 들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들여서 너무 신났다. 얘는 논이라고 정신없어요. 엄마 계획이 쫙 있어. 학교에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코로나가 작년에 터져버렸잖아. 네. 아싸로 삐요했어요. 솔직히 맞아요. 집돌이 하면서 게임만 하고 네. 이제 친구들하고 뭐하냐 뭐하냐 서로 이제 이 전화 그것도 이제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이제 그 잠깐 네. 한 해 그 친구도 이제 알았던 애들하고 네.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뭐 이 핸드폰은 막 들고 살고 네네 네.
아주 손가락이 날라가. 네. 공부 안 해, 엄마. 좀 포기해. 공부는 포기했는데, 네. 그럼 어느 쪽으로 얘를 좀 도와줘야 될지. 제가 사회복지사 그쪽으로 좀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얘기는 한번 해보세요. 애기가 흔쾌히 해야 되잖아. 예, 같이 얘기는 한번 해봤는데, 이제 같이 좀 전산으로 좀 같이 찾아보자, 이번 주말에. 그랬고, 제가 하는 일도 그쪽으로 연관이 좀 돼 있으니, 그쪽으로 좀 나가게 해주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2급 정도 따게 해갖고요. 예, 한번 해보세요. 아이는, 순하기는 해. 예, 순해. 이렇게 나는 삐뚤어질 때야. 이거는 아니야. 예. 그냥 공부를 놨어요. 네. 공부를 안 하지만 굉장히 인성도 좋고 착해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엄마 너무 애 많이 쓰고 살지 마. 돈. 그다 아픔은 엄마만 손해지 않아. 그쵸. 근데 집이 워낙 힘드니까 제가 안 벌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벌기는 버는데 돈이 목표이면 그 허탈감이 너무 많이 오고 삶이 지쳐버리잖아요, 엄마. 네, 이미 지쳐있어요. 근데 그 지쳐버리면 멀리 못 가잖아.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엄마 사는 게 그렇게 넉넉치는 않단 말이야. 내 마음의 여유를 부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더라도 너무 또 앞만 보고 가는 것도 멀리 가지는 못하니까. 그잖아. 열정을 쏟는 거는 좋은데 지쳐버린 열정은 필요가 없잖아, 엄마.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올해하고 내년에는 아이한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했으면 좋고 이거는 법적인 절차를 좀 밟으시 준비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받아내요. 그 빚을 엄마가 다 까내실 수는 없잖아. 지금 그래서 많이 힘들고 있거든요. 이해하셨어? 법 쪽에서는 승산 없다고 자꾸 포기하라고 하는데. 응. 근데 나는 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선생님은요? 네. 오.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얘 그냥 고의적으로 그러고 있단 말이야. 네. 저도 그 느낌은 와요. 우리 아이는 어쨌든 중심이 없으니. 네. 지금 뭐 어떤 길을 본인은 못 잡지만. 네.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의논하면서 가면. 네. 지금 아들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 아, 예, 맞아요. 제가 정말 힘들긴 한데 아들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는. 불 떨어졌는데 얘는 말 안 통해. 그래도 일단 엄마가 마음을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 이거 지금 아빠가 지금 알면, 대주님이 알면 지금 난리 난다. 그렇죠. 난리 나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 1억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잡아야지.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자꾸 못 받는다고 그냥 포기하려 그러냐고. 안 된다고 하면은 자꾸 그러면은 포기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거를 떠들지 말아요. 그 사람 아는 사람 언니 친구들이나 같이 근무했던 그 동료들 여자분들 있잖아요. 네. 내일 아니고 떠들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해 그냥. 아. 하고 조용히 하고. 네. 그 사람들을 배제한. 네. 그 내 식구들을 갖고 들어가. 네. 이해했어요? 네. 뭐 오빠나. 네. 남동생이나 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이게 내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가야지. 네. 이게 조금 해결이 돼요. 보호막도 되고.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모르는 걸 알면 어때요? 이 남자가 더 쉽게 볼 거 아니야. 아, 그걸 알기 때문에 쉽게 보고서 저한테 그렇게 한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쉽게 본다고. 그러니까는 식구들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는 이렇게 주변에 친인척이 이렇게 남자분 있으면 데리고 가서. 네. 같이 좀 도와달라고. 네. 해서 이제 그냥 소리 없이 이제 뭐 저녁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한 번씩 가는. 네. 수밖에 없어.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녹취록 따고. 언니. 네. 좀 했으면 좋겠어. 네, 네. 이해했지? 그럼 이제 받아낼 수는 있다 한다고. 아, 그래요? 소위 기어도. 얘기할까요? 네. 또 끝났어요. 끝이에요. 네. 네.